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듯이 이번에는 좀 조심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 D. 탑3. 자, 탑3로 뽑아보자면 2020년 하반기 조금 좋지 않은 띠. 그렇죠. 자, 선생님은 쥐띠, 말띠, 닭띠라고 봐요. 쥐띠, 말띠, 닭띠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쥐띠는요. 쥐는 말 그대로 영리하고 부지런하지만 올해는 쥐가 지혜를 만났어요. 쥐띠분들이 조금 하시는 일들이 조금 침체가 되고 직장에서나 내가 뭔가 권태를 느낄 수 있고 60 하나 되신 이제 우리 쥐띠분들은 올해는 건강에 병살이 치고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띠분들은 올해는 쥐가 지혜를 만나서 그다지 그 운세가 좋지 않고 뭔가 조금 고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폭망이 아니고 일단은 쥐띠분들이 조금 올해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쥐띠를 뽑아봤고요. 이제 우리 말띠분들 올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말띠분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갈망하고 갈등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운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루에도 내가 12개 집을 졌다가 부셔라 그랬어. 있자니 가고 싶고 가자니 있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말띠분들은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이터에서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째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그 터가 빨리빨리 빠지기도 하고 이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해. 그래서 우리 말띠분들은 자 문서의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이 없어요. 올해는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눌러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일을 저지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말띠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요. 문서를 놓고 많이 헷갈리고 힘드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터의 문서가 아니라 직장의 문서, 사업의 문서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야 돼. 그리고 가다가다 태클이 들어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 그런 운기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띠분들도 썩 좋은 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닭띠분들. 닭띠분들은 올해는 인간의 망신과 구설이 들어옵니다. 내가 많이 잘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들어. 나는 좋은 의도로 좋은 취지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비수가 돼서 돌아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닭띠분들이 올해는 조금 힘든 운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좋아. 내년에는 좋아.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우리 닭띠분들 조금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복받쳐 오르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이제 그 순간을 못 참아요. 그래도 이런 걸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왜? 내 운이 좋지 않으니 내가 누구를 건드리지 않아도 남이 나를 건드리고 온다. 그래서 우리 닭띠분들은 자 올해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관제수도 있을 수 있고요. 시비 다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닭띠분들 올해 조금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좋은 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쥐띠, 말띠, 닭띠를 이렇게 뽑아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뭐 문서 때문에 직장의 문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네네.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이거를 좀 내년 돼서는 네네.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내년에? 네. 그렇죠. 올해는 자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뭔가 조금 되듯 하다가 지금 조금 한 템포 내려앉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가 지나면서 찬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반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좋지 않은 띠로 말띠를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찬바람이 나면서 말띠들이 조금 뭔가
나의 추진력도 생기고 뭔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움직여질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좋은 띠에 이 삼재가 올해 닭, 뱀, 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좋은 띠에는 또 삼재인 뱀띠가 들어가 있고 네. 또 안 좋은 띠엔 삼재인 닭띠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또 안 좋거나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세 띠가 한 번에 이렇게 안 좋은 게 막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개인에 다 차이가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삼재 아홉수 안 좋다라고 해요. 근데 삼재도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고 우리가 그렇듯이 삼재 때 대래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분을 보고 야 전생에 조상이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재 때도 문서를 늘리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닭하고 우리 소하고 뱀하고 세 띠가 삼재지만 가장 합을 잘 이루는 띠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합을 잘 이루는 것도 아니야. 닭은 뱀을 잡아먹어. 맞네요. 지네를 잡아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뱀띠와 닭띠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띠 세 개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분들이 또 보고, 근데 또 이 어떻게 보면 띠라는 게 띠만 보고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면허 유시를 보고. 그럼. 아무리 안 좋은 띠로 보고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선생님 뭐 힘내시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좋지 않은 띠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생님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연월 일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 우리 말띠 닭띠분들 힘내시고 이래서 아주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올해는 조금 운기가 침체되는 운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 용기를 가지시고 자 우리 쥐띠 말띠 닭띠분들 자 화이팅 하세요.